자, 힌트가 여기에서 이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요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죠. 여기 이 이유로 뭔가 닮은 게좀 많이 들어있죠. 우선은 여기 밑변 같으니까 얘도 세타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타로 만들어지는 요 이등변 삼각형이랑 얘랑 길이 같으면 이거랑 길이 같잖아. 아, 각이 같잖아. 맞죠? 그 다음에 이 각은 여기가 반지름으로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랑도 같아요. 결론적으로 요 주황색 삼각형이랑 요 옆으로 누워있는 삼각형도 닮은 꼴입니다. 그러면 각을 표현해보면 얘가 세타면 요거 한개 각을 뭐라고 표현하지? 90-2분의 세타잖아요. 반 잘라서. 그래서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얘 2분의 세타 될 거고. 요각에 대해서 요거 중심각이 세타니까 만약에 저 멀리 반대편으로 원주가 가면 얘 2분의 세타 될 거거든. 아니지. 여기가 세타니까. 중심각이 2세타죠. 중심각이 2세타면 원주각은 세타 될 거고, 요 전체각은, 여기서 전체각, 각 P는 얼마? 저 반대편에 세타 있는데. 여기가 저 2세타라서. 여기서까지 전체. 그렇지. 그래서 각 P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얘랑 주황이랑 얘랑 닮은 꼴이니까 여기서까지는 세타잖아. 여기서까지는 세타고 큰 P의 각은 여기서까지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일 큰 각피 전체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전체가. 거기에서 얘가 세타. 그럼 얘를 뭐라고? 그렇죠. 그럼 얘의 각이 파이 마이너스 2세타다. 이거 이등변이지. 그럼 이 각이랑 이 각이 뭐가 되겠다? 같은데 뭐로 갔다? 얘도 세타고, 얘도 세타고. 여기서 5까지가 PC랑 PA랑 이거는 여기서 반 잘라가지고 생각하면 되죠. 이쪽으로 보조선 꺼볼까? 요렇게 반 잘라서 반지름 길이 1이니까 사인 관계 생각을 하게 되면, 사인에 대한 두 배요가 되니까, PC랑 PA랑 얘들은 전부 다두 배요, 사인의 2분의 세타에 대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뭘 구해야 되지? 얘도, 요 길이가 PA가 지금 이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여기에서 수선 내려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같은 조건이잖아. DA도 여기에 대해서 두 배의 요가 될 거니까 얘는 사인 관계 있죠. 세타 반 잘라서. 그래서 DA는 두 배의 요, PA에다가 사인의 2분의 세타를 한 거에 대해서 두 배의 요. 그래서 PA 자리에 요거 쏙 대입하면 4의 사인 제곱에 2분의 세타 되고 그러면 F세타는
2분의 1의 PC라고 합시다. PC를 제곱하고 그 다음에 사인에 여기 중심각이 파이 마이너스 2세타고 얘는 2세타랑 같으니까 PC 자리에다가 요거 속 집어넣어서 적어보면 4 사인 제곱되고 약분되고 2에 사인의 2분의 세타에 대해서 제곱되고 사인의 2세타 되고 그 다음에 지세타는 요 변길이 아니까 여기서까지 뒤에 구해놨잖아. 그 다음에 이거 닮은 꼴이니까 아니지 닮은 꼴 평행하게 가니까 요건 세타 맞죠? 여기 세타랑 평행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 대해서 지세타는 2분의 1의 dA의 제곱에다가 사인 세타 해주면 됩니다. dA 자리에다가 요거 집어넣으면 요거 제곱 16 되고 2분의 1하면 8 되고 얘를 제곱하는 거니까 사인의 2분의 세타에 대해서 4승 되고 요거 한번 더 적어주고 그래서 주어진 식으로 리미트 8 사인의 2분의 세타에 대해서 4승 사인 세타 그 다음 세타 제곱 F세타는 여기 2랑 이제는 뭐 계산할 수 있으니까 요거 두개 약분하고 숫자 적읍시다 8이랑 요거 하면 4분의 1 나오고 얘는 1 되고 그 다음에 밑에는 1, 2는 따로 있고 여기서 2 나오고 계산하면 2분의 1 4번.